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 좀 들려줄까 해서요. 제가 너무너무 늦게 결혼도 했고, 또 늦게 아이도 낳고,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일 행복했고, 제일 잘한 일이 우리 딸아이 낳은 거. 그런데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에. 조리원 친구님이 오늘 보이스크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너무 신기해요. 저도 그분의 연락처를 잊었었고요. 한국에 오면 만나자는 소리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국을 떠났어요. 아빠가 그먼 타국에 파견 나가고, 주재원으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언니도 지금 연대 박사, 공학 박사 나와서 뭐, 저기 뭐야, 강의, 강사? 강사도 하고 외국에서 많이 그렇게 바쁘고 한국도 바쁘고 막 그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보이스톡이 와서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오래간만에 저도 놀랬죠.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까 어머 우리 딸아이 드디어 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죠. 늦게 낳았으니까. 그 언니가 소개시켜준 조리원 친구분은 미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울산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영상통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근데 언니가 한국에 오면 만나자고 했던 그 말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편지 마지막에 손편지 주고 가셨는데, 연락이 어떻게 닿았냐면, 언니가 제가 연락처로 바꿨어요. 전화번호 바꿔갖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아빠 카톡에 옛날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었나 봐요. 참이 아빠가. 그런데 그걸로 보이스톡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놀랬죠. 한국 나온 지한달 됐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그쪽에서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한국 나온 지한달 됐고 우연찮게 아빠가 제 얘기를 꺼냈대요. 그 담배 엄마는 사업 안 하고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아이가 참이가 한국말이 서툰 아이가 담배? 엄마 담배 우리 반인데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언니가 흥분의 도가니였대요. 담비? 어머. 조리원 친구? 담비 엄마? 담비? 어머, 웬일이야. 같은 반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언니는. 저를 다시 만나서. 6년 만에 만난 거 같, 6년 만에 연락을 취한 거 같아요. 6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당장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 이 밤에. 그래서 저는 언니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잡자고 했더니 제발 좀 시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기 와도 그 전에 뭐 사귀었던 분들도 없지만 또 유독 저를 많이 좋아했고 챙겼던 언니인데 담비하고 같은 반이 되었다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한국말도 배울 겸. 그때 당시 우리 아이는 말을 못했고 그 아이는 한국말을 잘했었던 아이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는 말 잘하고 그 아이는 한국말을 잃어버렸어요. 와, 네 살까지 키즈카페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되게 같이 어울렸던 동네 친구? 어머, 근데 동네 친구 언니가 한국에 나와서 같은 반이 되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와,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친구들도 지금도 저를 찾고 있고요. 학교 아이들도 다 수십 년이 지나고 몇십 년, 사오십 년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저를 아직도 찾아주니까 반갑고, 10년이든 20년이든 다시 얘기해도 똑같은, 저는 사람 사귈 때 계산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헤어져도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를 찾아주고 함께 만나기로 약속도 잡았고, 당장 집으로 오라는 거 일요일 날 제가 약속을 잡았답니다. 되게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제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놀라워요. 아마 일요일에는 그렇게 반가워하는 조리원 친구 다시 만나 뵐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그 뒷얘기는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많이 많이 반가웠고, 목소리도 반가웠고, 그 언니가, 조리원 친구 언니가 소개시켜준 언니하고는 영상통화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언니하고는 아직 지금 처음으로 전화번호 서로 교환하고 저장하고, 이야, 대단하죠? 정말 행복한 밤일 것 같네요. 제 얘기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자요.